안녕하세요.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만든 거 아니었어? 네? 어? 네? 야, 우리 영상 마감 언제까지야? 내일까지요. 근데 그럼 촬영 언제 해요?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아니 근데 나는 편집은 누가 해요 우리? 나. 언니가.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아, 지금부터 공부하면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촬영하고 3시간 편집하고 1시간 쉬고 자야 10시간. 아, 완벽하다. 이제 하나도 안 할 텐데. 근데 우리 주제가 뭔데? 우리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아니야? 저작권? 근데 저작권이 뭔데?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 아, 저작권. 근데 이것도 저작권이야? 야, 그럼 내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도 저작권이 있는 거야?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레포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강의나 강연의 말에서도 저작권이 있나요? 아, 됐다.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저작권 생기는 거야? 그치! 그치. 나 대외 활동할 거야. 스펙 완전 많이 쌓을 거야. 반짝반짝한 대학 생활 할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해? 뭐 할지 궁금해? 나 해외여행 갈 거야. 일본, 중국, 아니면 미국? 아직 몰라. 그런데 영상 만들어서 1등 할 거야. 영상 마구마구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 영상이 궁금해? 올라잇 올라잇. 나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저작권 서포터즈 할 거야. 저작권 그거 지킬 거야. 캬, 반드시가 궁금해? 그럼 따라와. 나 온라잇 할 거야. 온라잇이 뭔지 알아? 올 모두의 라잇 권리. 그래서 온라잇이 궁금해? 유튜브로 확인해. 온라잇 온라잇.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권리자 표시 등이 없다고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 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고 귀찮은 분들을 위해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폰트 파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 조건, 즉 라이센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으로 구입한 MS 워드나 아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번질 폰트를 이용할 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들로 제공된 폰트들의 경우 각 개발사가 해당 폰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에게 폰트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로서 각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도 그 폰트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고 폰트를 이용했다고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 영상을 보면서 코멘터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저희 온라인 팀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와, 우리 진짜 저거에 대해서 할 말 많지 않아요? 사실 저게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타이핑하듯이 만들고 싶었는데 다른 편집으로 진단을 많이 빼기도 했고 타이핑하듯이 효과에 오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만들어서 시험 간격을 짧게 하고 이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는 첫 편집이고 막 처음 간수공업 이렇게 하는 거라서 실수도 많고 진짜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하나하나 만든 지혜만 할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껏 저희가 만든 영상 중에서 제일 못 보겠는 그런 영상이에요. 저때 저희가 남해 가서 기획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술 마시고 기획회의 했었잖아요. 술 마시고 이제 좀 쉬나 했는데 기획서 써야 한다고 하고 근데 피곤은 하고 맥주는 들어갔고 그래서 막 쓴 거죠. 그때 저희 진짜 피곤했어요. 서울에서 몇 시간 차 타고 와서 진주 들려서 남해 가고 또 오자마자 강연 듣고 바로 기획회의 하고 아니, 이게 또 편하게 자려고 기획서 다 쓰고 잤거든요. 그걸 쓰면서도 진짜 우리 지금 미쳤는가 보다 이러면서도 술 마시면서 해야 된다고 막 능청한 표정 좀 봐요. 저는 영상 예고하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러스트 만드느라 지혜가 고생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촬영이나 편집보다 뭔가 기획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형식으로 제작할 때도 고민이었지만 폰트 저작권이 뭔지 몰라서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번에 담당자분들이 올려주신 참고 자료 보고 저희끼리 되게 많이 분석했어요. 아무래도 그 올려주신 자료집이 사례 중심이어서 그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별할지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편집하는 게 힘들었어요. 일러스트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러스트랑 배경, 영상을 겹쳐서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영상은 지난주에 제작한 거라서 제작 과정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공유마당 홍보 영상은 촬영 과정이 재밌었죠. 이 영상 촬영할 때 뭔가 고비가 많았어요. 카메라 대여하는 것부터
맞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렸었잖아요. 근데 공유마당 영상 촬영하는 날에 학교 행사 때문에 교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다 대여해갔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나 남는 걸 빌려와서 촬영했어요. 맞아요. 삼각대도 없어가지고 강의실에서 책상 두 개 이렇게 포개갖고 삼각대를 만들어서 썼죠. 4분 날 촬영은 어떻게 했어요? 날은 영상 위치 맞추려고 바닥에 자리 표시하고 경림이가 계속 거기 서서 촬영했는데 손 위치 맞추느라 경림이가 좀 고생했어요. 역할 분담은 제가 촬영하고 하연 언니가 앵글 밖에서 종이를 전달해주면 경림 언니가 받는 형식으로 찍었었어요. 편집도 잘했는데 안 어려웠어요? 저랑 가연 언니가 분할 영상 편집하는 거 작업했었는데 처음에 둘 다 할 줄 몰라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둘이 의논하고 엄청 힘했어요. 저는 일러스트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개의 영상과 코멘터리를 보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이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의 중심에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아이돌 팬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팬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홈마스터입니다. 약칭 홈마라고도 부르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아이돌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올리는 팬들. 넓게는 홈을 만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팬들까지 의미합니다. 과연 여기서 생겨나는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요? 반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하는 건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해요. 일단 소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 이외에도 공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모든 행위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콘서트 내에서 일어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많은 것들이 유출되고 저작권상으로도 많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또 콘서트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보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유출을 막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대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물론 어려울 거예요. 이미 콘서트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그런 행위가 직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팬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화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바뀌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도 회사고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기업이잖아요.
손해를 보는 일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찍어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이 가지는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손해보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팬들의 촬영 및 유통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팬들, 나아가 홈마들은 이 촬영한 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유통시킨 사진들을 이용해 굿즈를 제작, 유통시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가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나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지 않고 있는 거죠. 2차 가공하여서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팬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작물을 2차 가공하여서 광고하는 건 역시 옳지 못해요. 홈마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찍은 사진들에 한하여 2차 가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진이 자신의 창작물, 즉 자신의 저작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저작권 역시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이익 차원, 마케팅 차원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제3자는 저작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친구죄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비친구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나 연예인, 팬들 모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천성 측에서는 회사에서 일일이 팬들의 촬영과 유포를 막을 수 없고 홍보 효과와 더불어 회사에서 손해보다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촬영 및 2차 가공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들려주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사진 촬영 및 유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팬 문화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팬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팬 문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썰전 마칩니다.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창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창자기는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했어요. 귀찮아.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베껴서 써야겠다. 하지만 숙제가 귀찮은 창자기는 결국 누군가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을 그대로 베꼈어요. 창작이는 숙제를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호수에 숙제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이것이 네 숙제냐? 산신령은 어젯밤 창작이가 베낀 독후감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창작이의 숙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그 숙제가 제 것이에요. 그러자 산신령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남의 것을 베껴서 학교 숙제를 내려고 해? 벌을 줘야겠다! 꿈이었구나.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창작이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베끼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숙제를 끝마쳤답니다.
저희는 분명히 저작권 일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엄연히 제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거예요. 전 정말 억울해요. 세 달 전이었다.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캐릭터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디자인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스펙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학교 과제에 알바까지 하루가 24시간으로 모자랄 만큼 바빴지만 매일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모전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작품을 제출하고 공모전 수상 발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고 내 작품은 대상은커녕 입상조차 하지 못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아쉽고 속상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애써 미안했다. 그 이후로 또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길을 가다가 낯익은 캐릭터가 눈에 띄었다. 입상조차 하지 못한 내 캐릭터가 공모전 주최한 기업의 새로운 캐릭터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주최 측에서 작품의 저작권 일체를 귀속한다고 명시하긴 했지만 수상하지도 않은 작품을 사용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수상 경력도 상금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는데 아이디어만 뺏긴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이는 헌법상의 현상 광고에 해당하지만 지급되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해 매우 낮고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보아 무효 판결한다.